これからあのこちらの投影資料に沿って進行させていただきます。그러면지금부터이브리핑세션이라는그자료를설명을하겠습니다굿드디자인상についてえ먼저첫번째는굿드디자인상에대해서2012년도의굿드디자인상그리고두번째는2012년도의굿드디자인상応募について그리고세번째응모에대해서審査について그리고심사에대해서受賞発表展グッドデザインエキシビジョン그리고다섯번째는수상발표전굿디자인익스비전에대해서또受賞プロモーション그리고수상프로모션에대해서또ここまでで約1時間ほどご説明させていただき여기까지약1시간정도설명을드리겠습니다まず説明を始める前にですね、ちょっと質問させていただきたいのですが、먼저설명을드리기전에질문을하겠습니다。と挙手を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と今年応募をご検討されている方はいらっしゃいますでしょうか。금년도에음모를검토하시고계시는분들은계십니까？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네、감사합니다。ではですね、本日あのもっとたくさんの方に。グッドデザイン賞について知っ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오늘은보다많은분들께グッドデザイン상에대해서홍보를하고싶습니다。グッドデザイン賞とは我々日本デザイン振興会が主催する総合的なデザイン推奨制度です。グッドデザイン상이라는것은저희일본디자인친은회가주최하는종합적인디자인추천제도입니다。受賞デザインには G マークを表示する権利が認められます。그리고수상디자인에게는 G 마크를표示할수있는권리가부여됩니다。1957年に創立され、今年55周年目を迎えます。1957년도에창립되어서올해55주년이되겠습니다。現在までの全受賞デザインは通算で3万8000点にも及び受賞の証である G マークは 88% の認知率を誇ります。현재까지수상디자인은약3만8천건이일로그리고이 G 마크는 88% 의인지를자랑하고있습니다。グッドデザイン賞は日本国内に限られたアワードだと思っている方も多いかと思いますが、이グッドデザイン상은일본국내의アワード라고생각하시는분도많습니다만、実はですね、世界から1400を超える企業が参加しております。그러나사실은세계각국에서각국1400사를넘는기업들이참가하고있습니다。3000点を超えるデザインを審査する国際的なアワードになっております。그리고3000건을넘는디자인을심사하는국제적인アワードが되어있습니다。その3000点を超える対象の中から約60名から70名の審査員による2回の審査を経て1000点のグッドデザイン賞が受賞します。그3000건넘는음모작품중에서약60명내지70명의심사위원회가심사위원들이두번에걸쳐서심사를해서약1000건의굿디자인상을수상하게되는것입니다。2011년도와3162件のデザインが応募され1112件が受賞いたしました。작년도에는 3162건의디자인음모가있었고1112건의작품이수상하게되었습니다。次の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다음페이지로넘어가겠습니다。 G 마크についてご紹介いたします。 G 마크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G マークは日本デザイン振興会が所有する商標になっております。 G マークは日本デザイン친은회が所有하는상표입니다。使用料をお支払いいただき受賞者の皆様が G マークを受賞対象の広報販促活動に使用することができます。사용료를지불하시면서수상자가 G マーク를수상대상에대상홍보판촉활동에사용할수있는제도입니다。日本国内での認知率は 88% でとても良いイメージを持たれております。일본국내에서인지율은 88% 로좋은이미지를가지고있습니다。
つまりですね、例えば店頭に並んでいる商品に G マークがついていると、まあ、日本人はその商品がクオリティが保証されたものだと認識いたします。즉가게에서뭐시장에서그있는그제품들이 G 마크가있으면은일본고객들은일본사람들은그것은퀄리티가보증된상품으로서 인식하는것입니다ですから海外からの応募者の多くが製品の輸出目的で G マークを取得しております。그래서해외에서음모할경우에는보통일본에수출을하는목적으로 G 마크취득을생각을하는것입니다こちらのページではグッドデザイン賞の目的についてご説明いたします。이페이지에서는グッドデザイン상의목적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グッドデザイン賞は次の視点で選ばれます。グッドデザイン상은다음과같은관점에서선정되겠습니다生活や社会の質を豊かにしうるデザインかどうか생활을부유롭게만들수있는디자인이냐어떻냐次のデザインを継続的に生み出すことができるデザインかどうか다음디자인으로계속적으로나올수있는디자인이냐そして選ばれたデザインは良いデザインの見本として世の中に出回ります。그리고선정된디자인은좋은본보기로서세상에널리알게됩니다つまり受賞したデザインたちは良いデザインを継続的に生み出す根源となるのです。그래서수상된디자인은좋은디자인을계속적으로나올수있는근원이된다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こちらのページでさらに詳しくご説明いたします。좀더자세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こちらの円の一番上をご覧ください。맨위를보시면은企業デザイナーがグッドデザイン賞にデザインを応募します。企業ビナデザイナーが응모를합니다。そして社会を導く良いデザインがグッドデザイン賞として選ばれます。그리고사회를이끌어가는좋은디자인이선정된것입니다。そして選ばれたデザインが G マークを使って PR することで、그리고선정된디자인이 G 마크를통해서 PR 함으로써G マークとともに良いデザインが社会に届きます。G マークは더불어좋은디자인이사회로전달이됩니다。するとですね、良いデザインとは何なのかという社会的な理解が広まります。그러면은좋은디자인이무엇이냐라는사회적인인식이사회에공감사회공감대가형성됩니다暮らしや社会を向上させる次のデザインの次のデザインがさらに生まれます。그러면은생활이나사회를향상시킬수있는새로운디자인이창조가되는것입니다そしてまたそのデザインを応募するという上向きのサークルになっております。그러면은그디자인을또그디자인상에응모하는그러한사클을생각하고있습니다これらは1957年から受賞してきたデザインたちになります。이그림에있는것은1957년부터수상했던디자인들입니다。すべての受賞対象はその時々の生活とデザインの歴史を反映しております。모든것들은그시대의생활과디자인의역사를반영해왔습니다。次にグッドデザイン賞では審査をする上でこちらの5つの理念を掲げております。グッドデザイン상에서는審査하는데있어서이5가지의관점과이념을가지고있습니다次にグッドデザイン賞の評価の視点ですが그다음에グッドデザイン상의평가하는관점에대해서입니다グッドデザイン賞はデザインのコンクールではありません。グッドデザイン상은디자인콘쿨은콘쿨이아닙니다。また売れたものという指標でもありません。그리고잘팔렸던디자인이다라는지표도아닙니다。また姿形だけが優れたデザインだけを評価するものでもありません。그리고모양새가우수한디자인만평가하는것도아닙니다。
応募対象が暮らしを社会を豊かにしうるデザインなのかどうか。응모대상들이생활을생활을그리고사회를풍요롭게할수있는디자인이냐豊かな生活や社会へのうねりを作り出すデザインなのかどうか풍요로운생활이나사회에파급효과를만들수있는디자인이냐そのデザインがもたらす効果効用が次のデザインを継続的に生み出す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그리고그디자인이가져다준효과효용이다음디자인으로계속적으로나올수있느냐こういった視点で評価を行っております이러한관점에서평가를하고있습니다ここからはですね2012年度のグッドデザイン賞についてご説明いたします2012년도의グッドデザイン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まずグッドデザイン賞ですが우선グッドデザイン상입니다応募された物事のうち暮らしや産業や社会の質を向上させる優れたデザインがグッドデザイン賞を受賞しますグッドデザイン상은그응모대상중에서생활이나산업사회질을향상시킬수있는우수한디자인들대상이되겠습니다次に特別賞ですがグッドデザイン賞を受賞したデザインのうち暮らしや産業や社会をさらに推し進め未来を示唆するデザインがこのような賞に選ばれます그리고특별상이있습니다수산디자인가운데생활이나산업사회를보다추진전진시켜서미래를시사할수있는디자인을디자인중에서선발이됩니다グッドデザイン賞は基本的に2段階の審査で受賞対象を選出いたしますグッドデザイン상은2단계의심사를통해서수상디자인이선정됩니다一時はエントリーサイトの情報をもとに書類審査を行います1차심사는엔트리사이트의내정보를근거로하여서서류심사를하겠습니다二次審査では現物を実際に触れ操作して審査を行います1차심사는현물을직접보고심사를하게됩니다今年度の大きな特徴としまして二次審査の充実を図ってまいります올해는2차심사를보다도충실하게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작년도までに2次審査はエキスポの会場で行っておりましたが작년까지는2차심사는전시회장에서행해졌습니다応募対象の内容に即した適切な審査を行うため一般公開せずに行うことになりました응모대상에적합하는심사를하기위해서공개하지않고심사를하게되었습니다また、プロモーションの強化を行ってまいります그리고올해는보다더프로모션을강화하는계획입니다受賞して終わりというわけではなくそれらを訴求する場として全受賞デザインを展示する受賞発表展を3日間開催いたします수상이끝나면은끝나는것이아니라그거를보다도소구하기위해서전수상디자인을전시하는수상전시전을3일동안개최하게될것입니다また評価の高いデザインを金賞等特別賞候補トップ100として発表し公開型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を実施いたします그리고평가가높은디자인을금상특별상후보로서탑100로서발표를해서공개형프레젠테이션을실시할예정입니다そして受賞発表展と同時にグッドデザイン賞表彰式金賞等特別賞発表を実施しメディアへのバズを高めていこうと考えております그리고수상발표전과동시에グッドデザイン상표창식금상등특별상발표를실시해서メディアへだがバズ評価를얻을수있는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そして国際展開についてですが그리고국제적인전개에대한말씀입니다産業の成長が著しいアジアにおけるグッドデザイン賞のプレゼンスの向上をするため산업성장에현저한아시아グッドデザイン상의プレゼンス존재감을향상시키기위해서
タイやインドなどの各国のデザイン賞との連携をするほか 태국, 인도와 같은 각 나라의 디자인상과의 체휴를 도모하고 한국, 타이완からの 応募は 2次 審査を 現地で 審査を 行うことにいたしました 한국, 대만로부터의 응모는 현지에서 2차 審査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합류方法などの 詳細は 1次 審査の 結果が 出てから また ご連絡いたしますが 반입 방법에 대해서는 2차 심사가 끝난 다음에 인포메이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심사의 회전은 こちらの KIDP에 실시를 예정しております 심사는 이 KIDP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先ほど出ました TOP100ですが こちらをご覧ください 아까 말씀드린 TOP100이라는 부분입니다 まず例年 3,000件 이상의 응모가 ございます. 보통 매년 3,000건 이상의 응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00건가 굿드 디자인상을 수상します. 그리고 약 1,000건 가량 되는 디자인들이 상을 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평가가 높았던 것이 TOP100에 選ばれます. 그 중에서 특히 평가가 높은 게 높은 디자인이 TOP100으로 선정됩니다. そして 10月 중순から 11月にかけて 일반 공개에 行う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11월에 걸쳐서 일반 공개로 디자이너による 프레젠테이션야 해외지는 디자이너로 인한 프레젠테이션이나 주상 회장에서의 현빈 심사によって 긴상などの 특별상이 選ばれます. 그리고 현물 심사를 통해서 특별상 선정이 되겠습니다. 次に 応募から 受賞までの 스케줄을 ご説明します. 그리고 응모부터 수상까지의 스케줄 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6월 1일까지 굿드 디자인상의 웹사이트 엔트리 사이트를 통해 응모를 受け付け 중입니다. 응모는 6월 1일까지입니다. 굿드 디자인상 웹사이트 엔트리 사이트를 통해서 응모를 하시겠습니다. ご登録の方法は配布資料の How to use entry サイトをご覧ください 응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포한 그 자료를 참고로 하십시오 そして忘れずに応募確認書を entry サイトより ダウンロードして メールか ファックスで お送りください 그리고 응모 응모 확인서를 뽑으셔서 반드시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次に 1次 심사는 엔트리 사이트에 기입された 정보를 모토니 실시いたします. 그리고 그 다음에 1차 심사는 엔트리 사이트에 응모하신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1次 심사의 결과 통지는 6월 26일에 엔트리 사이트에 통과 부통과를 표시します. 그리고 결과는 2차 심사 결과는 6월 26일 날 웹사이트를 통해서 안내를 하게 됩니다. 1次를 통과しましたら 2次 심사에 제시する 내용, 공개 정보의 확대를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1차 심사를 통과하실 경우에는 2차 심사에서 하실 내용 공개 정보를 확정을 7월 3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次に 2次 심사ですが 그리고 2차 심사 말씀입니다. 한국からの 応募の 皆様は 한국에서 응모하실 경우에는 8월 21일, 22일에 この KIDP에 실시いたします. 8월 21일, 22일 여기 KIDP에서 하게 됩니다. 상세한 어때 ご連絡いたしますが 상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에 현빈을 환입시 그리고 반입은 8월 그래서 반입은 8월 20일 날 반입하시게 될 것입니다. 22일에 환출을 してください. 그리고 22일 날 반출을 하시게 됩니다. また 22日には 審査員によるセミナーも予定をしております. 그리고 22일 날은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 심사 결과의 통지는 9월 14일에 엔트리 사이트에 行います. 그리고 2차 심사 결과는 9월 14일 역시 웹사이트에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受賞者の皆様には受賞情報、受賞展の展示情報の 確定を エントリー サイトにご登録いただきます. 그리고 수상하시게 되면은 공개 정보 그리고 수상 전시회에서의 전시 방법으로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受賞 대상 トップ 100의 대상을 10월 1일에 발표いたします. 그리고 수상 발표 탑100 발표는 10월 1일 날 발표하게 됩니다. 金賞 후보 トップ 100의 프레젠테이션을 10월 하순에 일반 공개에 실시いたします. 금상 후보 탑100의 프레젠테이션을 10월 하순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상 발표展 굿 디자인 엑시비전을 도쿄 빅 사이트에 11월에 개최いたします. 그리고 수상 발표 전시회 굿 디자인 엑시비전을 도쿄 빅 사이트에서 11월 달에 하게 됩니다. 受賞された方は11月21日に現品を搬入していただき 수상하시게 되면은 11월 22일 날에 현물을 반입을 하시게 되고 25일에 반출していただきます. 25일 날 반출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특별상 표창식을 얻게 그리고 특별상 표창식을 통해서 受賞年間を 2013년 3월에 발행시 그리고 영감을 2013년 3월 달에 발간을 하게 되고요. 2012년도의 사업은 일단 こちらで 終了します. 그것으로 2012년도의 사업은 끝나는 것입니다. 次に 굿 디자인 賞 応募に 際し ご 負担いただく 費用です. 그다음에 음모에 관련해서 부담하시게 될 비용에 대해서입니다. 고치라니 데테 오리마스노와 고가타데 통전을 필요토시나이 일반 공개가 가능한 디자인 1건 아타리의 상정 금액례니나리마스. 여기서 여기 이 사례는 소형이면서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 공개가 가능한 디자인 한 건당의 금액 사례입니다. 모든 応募者の皆様には 일시 심사료 1만 원을 먼저 ご 負担いただきます. 모든 응모하실 분들은 일단 1차 심사료가 1차 심사료 만에니 발생합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하시면 2차 심사료 6만 원을 ご 負担いただきます. 그리고 1차 심사에서 통과를 하시게 되면 2차 심사료 6만 원을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受賞しますと 受賞 발표展 기본 출展料 年間 掲載料 그리고 2차 심사에서 수상하시게 되면 수상 발표 전시회 기본 출전료 그리고 영감 게재료 それぞれ 12만 원, 3만 원을 ご 負担いただきます. 각각 12만 원 그리고 3만 원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こちらの展示料の 12만 원は 그리고 전시료 12만 원이라는 것은 展示の際に電気を使用したりインターネットを使用した場合には プラスの料金が発生しますのでご了承ください. 전시 시에 전기나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거기에 부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そして年間の掲載料 3만 원の中には 그리고 영 계재료 3만 원 중에서는 주상 대상 1つにつき 25,000円 상당의 연간을 贈呈させていただきます. 수상 작품 하나당 25,000円에 해당되는 영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そしまして金額の合計が税込みで 22万円になります.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금액 합계가 세금 포함해서 22만 원이 되겠습니다.
またこれ以外に受賞デザインに G マークを使用する際は使用料のお支払いが必要です。그리고이외에도수상디자인에 G 마크를사용할경우에는사연용이발생하게됩니다。G マークの使用料ですが、受賞デザインに G マークを使用する際は販売価格または総事業費用に基づく使用料のお支払いが必要です。그리고 G 마크 使用料에 사용료에 대해서입니다。수상디자인에게 G 마크를사용할경우에는판매가격그리고총사업비용을근거로해서사용료가결정이되어서지불을하셔야하겠습니다。例えば受賞対象が商品の場合で、예를들어서수상디자인이상품일경우、販売価格が50万円未満の場合、판매가격이50만원미만일경우에는、1년간の使用料が20万円になります。연간사용료가20만원이되겠습니다。真ん中の中央の欄をご覧ください。중간에보시면受賞対象が商品ではなくサービスやプロジェクトの場合、こちらの総事業費の欄を見てください。수상대상이상품이아닌사업이나프로젝트일경우에는총사업비중간에있는총사업토탈프로젝트코스트란을보시면되겠습니다。総事業費用が5億円未満の場合も年間の使用料が20万円となります。총사업비가5억엔미만일경우에도연간사업료가20만엔이되겠습니다。こちらを申し込みいただきますと、ウェブサイトや商品カタログ、テレビコマーシャル、どんなものにでもご利用することが可能になります。이거를신청하게되면은카타ログ、TV 광고등등모든매체홍보활동에서사용하실수가있게됩니다。こちらの G マークの使用料には減額措置がございます。그리고 G マーク사용료에는감액조치시스템이있습니다。受賞者の皆様がこちらに書かれている行政機関などの場合には使用料が無料になります。수상자가행정기관일경우에는사용료가무료가되겠습니다。また受賞者の方が個人や中小企業の場合 50% 割引になります。그리고수상자가개인또는중소기업일경우에는 50% 할인이되겠습니다。その他長期使用長期販売製品についての割引もございますので、ぜひご活用ください。그리고기타장기사용장기판매제품에대한할인제도가있습니다。次に応募についてご説明いたします。그리고응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まず応募できるものできる人ですが、우선응모할수있는것응모할수있는사람에대해서입니다。프로덕트제품은물론서비스야프로젝트프로덕트제품을물론서비스그리고프로젝트形があるものないものにかかわらず全てのデザインが応募できます。모양형태가있는거없는거에관계없이모든디자인이응모할수있습니다。ただし2013年3月31日までにユーザーが購入または利用できる物事。단2013년3월31日までユーザーが구매또는이용할수있는것。かつ2012年10月1日の受賞発表日に公表できるものになります。同時に2012年10月1日날수상발표날에공표할수있는것。10月1日に公表できない場合は11月23日の受賞発表展まで延期することが可能です。그런데10월 1일날에공표할수없을경우에는11월 23일 수상 발표 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ただしその場合金賞等の特別賞の対象にはなりませんのでご注意ください。단지그럴경우에는금상등투표상의대상이되진 않습니다。日本市場に限らず韓国やその他の地域だけで販売されているものも応募が可能です。그리고일본시장뿐만아니라한국시장만에서
판매가 되어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도 응모가 가능합니다. また 応募できる人ですが 그리고 응모 대상자 말입니다. まずは 応募対象の主体者である人 그리고 우선 응모 대상의 주체가 되는 분 主体者とは 주체라는 것은 応募対象の提供に主たる責任を有する法人および個人 응모 대상의 제공에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법인 혹은 개인입니다. 상품의 생산 판매자 그러니까 상품의 생산 판매자 건축시설의 세주 건설 시설의 시주 소프트웨어와 미디어의 제공자 소프트웨어 미디어의 제공자 서비스 사업의 제공자 서비스 사업의 제공자 사업이나 활동, 개발, 연구의 주체자 등에 해당합니다. 사업이나 활동, 개발, 연구의 주체자 등이 되겠습니다. 또 주체자ではない 디자인 사업자의 경우 次の どちらかを 満たしていれば 応募가 가능です. 그리고 응모 대상의 주체자가 아닌 디자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그 아래에 있는 두 가지를 만족시키고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응모 대상의 주체자와 연맹에 응모する. 응모 대상의 주체자하고 연명으로 응모한다. 모시크와 응모 대상의 주체자による 응모 동의서를 2차 심사의 개시 までに 주최자에 제출する. 혹은 응모 대상의 주체자로 인한 응모 동의서를 2차 심사 개시까지 주최자에게 제출한다. これはですね、販売者の知らないところで勝手にデザイナーが応募してトラブルになることを避けるために、このような書類を提出していただきます。 이것은 판매자가 모르는 가운데 디자이너가 마음대로 그 응모를 해서 트러블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있는 것입니다. また主体者およびデザイン事業主が複数関与する場合には連名で一緒に応募することが可能です。 그리고 주체자 및 디자인 사업자가 복수 관여할 경우에는 연명으로 응모할 수가 있습니다. 次に 유의 事項について ご説明します. 그다음에 유의 사항에 대해서. 2차 심사 단계에 공표できない 대상은 기밀성이 높은 심사가 기부することができます. 2차 심사 단계에서 공표할 수 없는 대상일 경우에는 기밀성이 있는 심사를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その場合には主催者が指定する場所に応募者が現品を搬入審査後速やかに搬出していただきます。 그럴 경우에는 주최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응모자가 현물을 판입을 하셔서 심사 후에는 바로 판출을 하시게 됩니다. こちらは機密性の高い審査場所をご用意するため 規定の二次審査料6万円に加えて1件につき10万円の審査料が必要となります。 이 경우에는 기밀성 높은 심사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1차 심사료 6만엔 플러스 한 건당 10만엔 심사료가 부과됩니다. また審査員が説明を希望する場合にはヒアリング審査をする場合がございます。 그리고 심사위원이 설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히어링 심사가 있겠습니다. また何らかの理由で審査を取り下げる必要がある場合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심사를 기각할 경우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応募 확정後から 受賞 発表前まで 応募の 取り下げが 가능です. 응모 확정 후로부터 수상 발표 전까지 응모를 취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その際には必ず、E メールやファックスなど文書で取り下げの連絡をしてください。 취소하실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팩스 문서로서 취소의 연락을 주시게 됩니다. 次に応募カテゴリーについてご説明します。 그다음에 응모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今年は領域とレイヤーによって応募カテゴリーを規定いたします。 올해는 영역과 레이어로 인해 응모 카테고리를 규정하게 됩니다. 応募するデザインが活用されている状況を領域とします。
네, 응모하실 디자인이 활용되어 있는 상황을 영역으로서 규정합니다. 생활 영역. 첫 번째 생활 영역. 산업 영역. 산업 영역. 공공 영역. 공공 영역. そして 신 영역에 分けます. 그리고 신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この最後の新領域にはレイヤーの設定はいたしませんが 마지막 신영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레이어 설정을 안 하겠습니다만 何をデザインしたのかというレイヤーがそれぞれの領域に重なってまいります 무엇을 디자인을 하느냐 레이어가 무엇을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레이어가 영역에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브젝트 레이어, 커뮤니케이션 레이어, 그리고 시스템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3つの領域と3つのレイヤーの組み合わせで応募対象のカテゴリーを決定してください。 이 세 가지의 영역과 세 가지의 레이어의 조합으로 응모 대상의 카테고리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例えば応募対象がインテリアの椅子の場合 예를 들어서 응모 대상이 인테리어의 의자였을 경우에는 生活領域のオブジェクト 생활 영역의 오브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応募対象が公園のベンチの場合 응모 대상이 공원의 벤치일 경우에는 生活領域ではなく公共領域のオブジェクトになります 생활 영역이 아닌 공공 영역의 오브젝트 오브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와 배포했습니다. 자료의 상세한 인포메이션은 배포해드린 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카테고리 일란이 書かれている ものを ご参照ください. 또 불명한 경우에는 오기가르니 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次に 審査について ご説明します. 그 다음에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昨年に引き続き 世界的に有名な プロダクトデザイナーの 深澤直人氏を 審査委員長に迎えます. 작년에 이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深澤直人氏를 審査委員장으로 모셨습니다. そして 審査副委員長には グラフィックデザイナーの 佐藤拓氏を 迎えております. 심사 부위원장에는 사토 탁시 그래픽 디자이너인 사토 탁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 전문 영역에 応じて 60명에서 70명의 심사위원을 위탁予定です. 그리고 전문 영역에 따라서 약 60명의 심사위원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는 한국, 台湾からの審査員も招聘する予定です. 그리고 올해는 한국 대만으로부터의 심사위원을 초빙할 예정입니다. 또金賞の審査には 게스트 심사위원, 작년도의 グッドデザイン賞 金賞 대상의 디자이너, 또 연계する 각국의 디자인賞의 대표 심사위원을 招聘いたします. 그리고 금산 심사에는 게스트 심사위원을 초빙해서 작년도 굿디자인 금산 대상 디자이너 및 연유하는 각 나라의 디자인산 대표 심사위원을 초빙할 예정입니다. 次に 2次 審査における 提示物と 提出方法について ご説明します. 그다음에 2차 審査 전시물과 제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原則として 応募対象の現品を 審査会場に 8月 20日に 搬入してください. 원칙으로서는 심사 대상이 되는 현물을 8월 20일 날에 반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레젠테이션の方には 8月の21日と書かれておりますので 여기에는 訂正 お願いします. 여기에는 8월 21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20 날입니다. 現品のほか 映像や 応募対象の説明に必要と思われる資料がございましたら 一緒に提出が可能です. 그리고 현물 외에 연산물, 응모 대상의 설명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操作できないモックアップや最終仕様と異なる試作品の提示は審査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ので避けてください。그리고조작할수있는목업이나최종사양과 다른시작품은심사할수가없기때문에제출은피하시기바랍니다また現品を搬入できないもの그리고그다음에현품을반입할수없는경우住宅建築等大型の機器設備特別な工事や養生が必要な対象그것은주택건축물등대형기기설비그리고특별한공사나연생이필요하게된대상서비스시스템など形を伴わないデザインの場合그리고서비스시스템등모양이없는디자인일경우こういったものの場合には現品の代替品として応募対象の概要デザインのポイントなどを記載した A2 縦サイズのパネルを1枚説明資料として提示してください。이런경우에는현품현물을대신응모대상의개요디자인의포인트를기재한 A2 사이즈의파넬을제시하시기바랍니다その他映像と必要だと思われる資料があればそれ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그리고연산등이필요하다고생각될경우에는그러한자료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次に審査の視点ですが그다음에심사의관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我々はデザインは一点から見るものだけではなく多方面からいろいろな面から見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저희는심사는 단초점적인사고가아닌다각적인사고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審査にあたりその複眼的思考を導くガイドとしての視点を4つこちらに挙げております심사에있어서이다각적인사고를이끌어가는가이드로서의 시각에대해서시점에대해서여기에네가지들었습니다例えばですね、コップを審査する場合예를들어서コップを審査할경우에는そのものの外見的な美しさや使いやすさだけではなく그외현적인아름다움이나사용의영위성을심사할뿐만아니라신체적시점から見て신체적인 시각에서봤을때안전에の配慮がされているかどうか안정에대한배려가있는지生活的視点から見て생활적인시각에서봤을때新しい作法マナーを提案しているかどうか새로운매너를제안하고있는디자인인지産業的視点から見て그리고산업적인시각으로봤을때신기술신소재を巧みに利用し課題を解決しているかどうか신기술신소재를잘이용을해서과제를해결하고있는지そして社会地球環境的視点から見て그리고사회지구환경적인관점에서봤을때人と人との新しい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提案しているかどうか사람과사람사이에서의새로운커뮤니케이션을제안하고있는것인지こういった複眼的な視点で審査を行っております이러한다각적인기준을가지고심사를하고있습니다次に11月に行われます受賞した対象を一堂に展示する受賞発表展グッドデザインエキシビジョンについてご説明いたします그리고11월달에행해지는수상발표전グッドデザインエキシビジョンへ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こちらの写真は昨年まで8月末に東京ビッグサイトにて二次審査会の後に実施していたグッドデザインエキスポの風景になります前年度까지8월말에東京ビッグサイト에서개최되었던전시회입니다の後に2차審査후에행해졌던것입니다今年から一般公開の場がエキスポからエキシビジョンに変わります올해부터일반공개할수있는장이익스프로부터익스비전으로변경됩니다
これまで一次審査通過デザインの展示であったため、イベントの媒体露出や来場者への情報発信が受賞デザインの訴求につながっておりませんでした。 작년까지는 1차 심사 통과 디자인에 통과 디자인을 전시를 했었기 때문에 이벤트 매체 노출이나 그리고 정보 발신이 수산 디자인의 소구에 연결되지 않았었습니다. 주쇼 디자인을 전견 전시する 주쇼 발표展へと 리뉴얼することで 그리고 이번에는 수산 디자인을 정권을 전시하는 수산 발표 전시회로 리뉴얼을 함으로써 주쇼 디자인을 より PR する 공간 作り 이벤트 구성で 주쇼 디자인의 정보 발신을 行います. 수산 디자인을 보다 PR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벤트를 구상함으로써 수산 디자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 발신을 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これにより受賞ステータスの向上、グッドデザイン賞のブランド力の強化を目指してまいります。 그럼으로써 수산 스테이터스 향상, 굿 디자인상의 브랜드력 강화를 하게 됩니다. またイベント期間中にグッドデザイン大賞の来場者投票を実施し 그리고 이 이벤트 기간 중에 굿 디자인 대상의 내장자 투표를 실시합니다. 특별상 발표야 그리고 특별상 발표 주상 디자인 전시 수상 디자인 전시 표창식을 동시에 개최시 그리고 표창식을 동시에 개최하여 より 높은 메디아 효과를 狙い PR의 상승 효과를 測ります. 보다 높은 메디아 효과를 얻어서 PR 상승 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次に グッド 디자인 엑시비전의 개최 概要ですが 그리고 굿디자인 익스비전 개최 개요에 대해서입니다. 2012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2012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도쿄 빅사이트에 개최이たします.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됩니다. 4만 5천인의 라이저 수를 見込んでおります. 4만 5천 명 여기에 모일 것입니다. 주상 대상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닿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산 작품이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굿 디자인 엑시비전의 회장 상태図가 나타납니다. 굿 디자인 엑시비전 장소가 이렇게 됩니다. 両端にですね デザイン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いうスペースがございます. 양쪽에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こちらは企業や学校など参加団体ごとの独立スペースになっております. 이것은 기업이나 학교 참가 단체마다의 독립 스페이스입니다. 자유に 展示することができるため、企業や学校のデザイン力やコンセプトを空間的に PR することができます. 자유로이 전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학교의 디자인력, 콘셉트를 공간적으로 PR을 할 수가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디자이너による 데모야 타이켄 프로그램 등의 지시により 라이저자との 深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で 高い PR 효과가 기대できます. 디자이너가 직접 데모를 하고 재현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깊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興味のある方はぜひご検討ください. 관심 있는 분들은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쇼 결과 후의 話になりますが 주쇼 프로모션について ご紹介いたします. 마지막으로 수산 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산 프로모션에 대해서. こちらは今年度も企画実施を予定しております。グッドデザイン賞公認広告企画になります。 이것은 올해 금년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굿 디자인상 공인 광고 기획입니다. 向かって 左から 朝日新聞 왼쪽은 아사히 신문이고요. 니케이 신문 그리고 그다음은 일본 경제 신문
そして読売新聞、全国版の朝刊にて掲載されました。中国版朝刊へ掲載が되었습니다。そしてリアルデザインの2012年3月号では雑誌リアルデザイン2012年3월호 50페이지에 와타르 굿드 디자인 쇼특쇼가 組まれました. 여기 잡지에서는 50페이지에 굿드 디자인상 특집을 게재했습니다. 2012년 11년도의 주상 디자인 100점 이상이 일격이 게재されました. 여기에는 2011년도 작년도 수산 디자인 100건 이상이 한 번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そしてこちらは G マークの使用をお申し込みいただいた企業様が G マークをご活用しプロモーションしている様子になります。 이것은 G マークを 신청하시고 G マークを 활용하는 기업의 사례입니다. 今 映っているのは 駅のホームの 看板広告になります。 극적으로 역사의 간판 광고 사례입니다. こちらはポスターでのご利用ですが、テレビコマーシャルでもご活用いただいております。 이것은 포스터에서 사용하는 사례인데 TV 광고에서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そしてこちらではウェブサイトでご利用いただいております。 이것은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年間の使用料を支払いいただくと、このように様々な場面でのご利用が可能になります。 연간 사용료를 지불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여러 매체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また G マークの使用料を支払わずに使用できる PR グッズも取り扱いをしております。 그리고 또한 사용료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PR 굿즈도 있습니다. こちらに映っているこの G マークスティッカーは直接製品に貼ったりカタログやパッケージに貼ってご利用することができます。 이 G マークスティッカーの 직접 제품에 붙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こちら1枚で1シートで1050円ですが 이게 한 시트당 1500원입니다. 1050円입니다. こちらには G マークの使用料が含まれておりますので お気軽に使用することが可能です。 이 안에는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多くの方にご応募いただき、受賞後は G マークを活用してぜひプロモーション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많은 분들의 응모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수상을 하시면은 이 G 마크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本日の説明はこちらで以上になります。以上で終わります。